되면 예로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권했던 것이 바로 호박즙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인 경우에 대표적인 증상이 다리가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붓는데 부정, 그래서 호박즙 드시는데 콩팥병 환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정 교수님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네. 칼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따라서 심장마비라든지 또는 부정맥 같은 이런 위험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을 알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호박즙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자분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막 붓기 빼고. 다이어트 할 때도 네. 좋다 그러고 뭐 붓기 뺀다도 좋다 그러고 저도 뭐 애 낳고 나서 뭐 좋다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특히나 만성 콩팥병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해서 드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갑상선 질환 있는 당신은 어떤 즙을 주의하셔야 될까요? 양배추즙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양배추에는 썰포라판이라는 황성분이 들어있는데 아주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양배추즙 드시는 분 많겠고 또 인돌3 카비놀이라고 해서 위장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있어서 소관 좋은 분들 양배추를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양배추즙은 사실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지만 야누스의 얼굴과 같습니다. 좋은 면이 있지만 또 반대로 갑상선에는 좋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배추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안에 들어있는 티오시난에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을 비대하게 커지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갑상선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갑상선 비대증이 있거나 혹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양배추즙이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야말로 양배추즙은 두 얼굴의 양배추즙이네요. 갑상선 질환에는 해로울 수도 있고 위장 질환에는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고 바로 그 위장 질환이 다음 나와 있는데요. 위염, 위궤양이 있는 당신 양배추즙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즙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늘즙. 네, 예. 맞습니다. 사실 곰이 마늘, 쑥과 뭐 마늘이었지만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라는 신화가 있을 정도로 마늘에는 굉장히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린 성분 같은 경우는 항균작용이 있어서 몸에는 좋은 역할이 있지만 또 반대로 위점막은 자극을 시켜서 속쓰리게 하고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혈액응고작용을 조금 완화시키는,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피를 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거나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심혈관 환자들도 함께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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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이제 건강즙이라는 게 건강에 분명히 좋은 효과를 갖고는 있지만 약은 아니고 그렇죠. 특히나 지병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가지고 주치의와 상의 후에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 주시는 의견과 실시간 궁금증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네. 자, 어떤 게 들어와 있을까요? 건강즙은 생각 없이 그냥 먹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저랑 좀 비슷하시네요. 저는 그냥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네. 예, 다음 볼게요. 계속해서 볼게요. 50대 남성입니다. 간 안 좋은 사람 칡즙 좋을까요? 칡즙. 어떨까요? 근데 간혹 저도 네. 저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간이 안 좋은데 칡 먹었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봤을 때 칡즙은 그 해주성비라고 해서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갈증이 생긴다든지 음식을 먹기 힘들다든지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간에 해독이 좋다고 해서 칡즙을 자꾸 많이 드시고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고 칡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땅 속에 있다 보니까 농약 성분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칡을 구하셔서 또 과하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다른 농축된 즙하고 같이 드시지 않게 하셔야지 간 건강을 해치지 않게 생각됩니다.